일할 때는 $100, 잠잘 때는 $200. 안녕하세요. 이사양 잡스입니다. 오늘은 이제 주말이니까 좀 자극적인 것도 해야죠. 지난주에 자극적인 거 했던 것처럼 주말에는 좀 자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좀 쉬시고 월요일날부터 또 열심히 하셔야 되니까 오늘 제가 제목에 그 게으른 키워드랑 부지런한 키워드라는 말을 썼는데 뭐 그냥 제 지어낸 말이죠. 어떤 거냐면 다음에서 이슈 글을 쓰시는 분 있잖아요. 실검이나 그 최적화를 하면 이슈나 실검 글을 쓰셨을 때 상단에 바로 꽂히고 또 이슈가 지나가기 전까지는 수익이 나옵니다. 그건 제가 이제 전에 주문 말씀드렸는데 다음은 말씀드린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어떤 게 이제 이슈냐면 다음 이제 PC 페이지로 데스크톱으로 들어왔을 때 요 검색창 밑에 바로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 코로나19 발생 현황 손흥민 1위 쫙 있습니다. 이 중에서 코로나19 발생 현황은 이슈가 아니고 이거는 요즘에 계속 떠 있는 거예요. 써도 안 됩니다. 그리고 금고 추천이 있잖아요. 이건 광고예요. 이거는 눌러보면 이렇게 광고예요. 이 금고 파는 곳에서 돈 주고 낸 겁니다. 써봤자 소용없죠. 분리수거함은 애매하죠. 눌러보면 이것도 광고예요. 여기서 지금 이슈는 손흥민 1위 또 달이 뜨는 강 해명 요게 이슈입니다. 또 넘어가 보시면 이거 아니고요. KBS 공식 입장 유인나 MC 발탁까지가 이슈죠. 요 세 개, 요 두 개는 광고고 그리고 넘어가시면 요거밖에 없네요. 이렇게 이렇게 보면 여기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넘어가는데요. 이게 세 페이지일 때도 있고 두 페이지일 때도 있습니다. 이게 바뀌는 텀은요 일정하지 않아요. 이슈가 새로운 이슈가 올라오면 빨리 바뀔 때도 있고 한 가지 이슈가 오래 가게 되면 안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넘겨보셔서 여기 있는 것 중에 이슈를 쓰는 겁니다. 손흥민 1위 누르면 뉴스 기사들이 나오거든요. 뉴스 기사 들어가셔서 내용 대충 써서 올리면 1등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여기 살아있는 동안 나한테 수입이 막 들어옵니다. 근데 처음에 쳤을 때 쓰면 여기 블로그 탭에 1등 하다가 나보다 더 오래된 좀 지수가 높은 블로그가 글을 쓰면 그건 글을 잘 쓰면 내게 밀려나가겠죠.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고 또 쓰시면 되겠죠. 손흥민 1위로 이 이슈 글들은 최신 글을 우대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조건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슈 글을 썼을 때 내게 지금 1등을 한 거는 아직 경쟁자가 없고 내게 최신 글이라서 위에 올라온 거니까 밀려나더라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근데 그런 건 있습니다. 이슈 글이 아닌데 내게 1등에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2, 3, 4등에 있었어요. 근데 같이 밀려나는 게 아니라 내 것만 자꾸 밀려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글에 문제가 있거나 내게 지수가 너무 떨어져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자리를 찾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이슈를 쓰실 때는 너무 감정을 담지 마시고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게으르게 쓰는 법이 있습니다. 게으르게 쓰는 법.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여기 밑에 내려가시면 여기 랭킹이라고 있습니다. 조금에서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랭킹에 들어가셔서 네이버 실검이나 줌 실검처럼 오른쪽에 랭킹 실검이 리스트가 안 뜨잖아요. 근데 여기 랭킹 들어가시면 여기 있는 것 중에 쓸만한 게 있나 보시고 쓰시면 됩니다. 이건 단점이 있죠. 정확하게 키워드가 안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2번 같은 경우는 경기도 2차 재난 기본소득 이렇게 키워드를 뽑을 수 있는데 뽑기가 어려운 것들도 있잖아요. 어려운 게 있으니까 이것도 적절히 쓰시면 되겠습니다. 실검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음 실검은 최적화 블록으로 하위 도메인 넣을 수 있어요. 쓰시면 이렇게 해서 계속 쓰시는 겁니다. 이거 쓰시고 시간 지나면 바뀌면 또 쓰고 또 쓰고 그러면 하루에 15개를 금방 씁니다. 그러면 이걸 아주 게으르게 쓰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거 지금 실제로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까 뭐뭐 있었죠? KBS 공식 입장이랑 제가 적어갈게요. 삼각형이 지금 떠 있는 키워드잖아요. 이거를 써보겠습니다. 보통은 요 한 개만 써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쓰냐면 요거를 이렇게 같이 그냥 제목에 넣어버려요. 무섭죠 아주. 이렇게 해서 맨 위에 이렇게 해서 그냥 한 번에 써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실검이 뜹니다. 그래서 유인나 MC 발탁 뜨면 누가 검색하면 요 글이 뜨고 손흥민 1위 눌러도 요 글이 뜨고 달이 뜨는가 해명 눌러도 요 글이 뜨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만 쓰면 되잖아요. 한 번만 쓰면 한 번에 글로 4개의 키워드를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거 바뀌잖아요. 바뀌면 이제 그 바뀐 거가 다 바뀌거든요. 거의 다 바뀌거든요. 그거 가지고 다시 키워드 2개나 4개나 5개 나오면 그것도 한 번에 쓰는 거예요. 단점이 있겠죠. 단점이 예를 들면 나 유인나 MC 발탁이라는 내용을 알고 싶은데 손흥민 1위도 돼 있고 KBS 공식 입장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봐도 클릭하기 싫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런 단점, 전환율이 떨어진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잡기 위해서 하시는 방식 중 하나가
썸네일을 아주 잘 만드는 겁니다. 최근에 썸네일이 잘 안 뜨는 이슈가 있지만 썸네일을 아주 클릭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제목을 아무리 말도 안 되게 적어놔도 썸네일 보고 사람들이 클릭하게 돼 있어요. 또 하나, 이렇게 네 개를 한꺼번에 하면 정말 너무하잖아요. 그래서 두 개씩 하시는 분이 있어요. 두 개씩 이렇게만 쓰는 겁니다. KBS 공식 입장 쓰고 유인나 MC 발탁 내용 두 개만 쓰는 겁니다. 그럼 두 개니까 조금 부담이 덜하고요. 이렇게 와서 보더라도 하나 보고 두 번째 보면 괜찮죠. 아까 같은 경우 그 뭐 다리 뜨는 뭐 해명이 저 밑에 있으면 들어와서 그걸 찾기도 전에 아예 없는 내용이구나 생각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게으르게 키워드 쓰는 거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해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KBS가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고 하죠. 이번에 하나만 쓴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공식 발표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어떤 유튜버나 어떤 방 해킹하는 업체에서 가짜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난 겁니다. KBS는 그런 거 한 적이 없는데 오보가 뜬 거죠. 오보가 떴거나 해킹이라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키워드가 바뀌겠죠. 이게 KBS 공식 입장에서 아까 어디죠? 일단 KBS 공식 입장이 KBS 서버 해킹이나 KBS 공식 입장 오보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그럼 글을 다시 써야 되잖아요. 근데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쓰지 않고 기존에 썼던 글에서 제목만 바꿉니다. 이거를 오보로 바꾸거나 뭐 서버 해킹으로 바꾸는 거예요. 해킹으로 바꾸는 거. 다시 안 썼어. 그럼 여기 밑에 이미 글이 많이 있겠죠? 공식 입장과 연글이 이렇게 많이 있을 겁니다. KBS 공식 입장 돼 있고 네, 이렇게 돼 있는 이미 한번 발행한 글인데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제목만 바꾼 다음에 다시 하나 위에다 쓰는 거예요. 여기다 줄 하나 긋고 마치 내가 굉장히 정리를 잘 해준다는 식으로 예의 있는 척 줄 하나 그어주고 위에다가 KBS 서버 킹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용을 위에다 붙인 거죠. 그러면 이슈 글이 바뀌자마자 관련된 글이면 바뀌자마자 시간을 들이지 않고 바로 내가 최적의 글을 쓸 뿐 아니라 이미 밑에 사진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이게 순위권에 들었던 글이기 때문에 상위에 바로 뜨게 됩니다. 여기 있는 글 아무리 이슈 글이라고 해도 뭐 100자 200자 적어서 내보낼 순 없잖아요. 그거 정말 뉴스 기사 쓰는 요즘에 기들이 그 제목만 가지고 낚시했는데 들어가면 사진 딸랑 하나 있고 내용 없는 그런 글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쓰면 안 되죠. 최소한 300에서 500자 정도는 쓰셔야 되잖아요. 근데 쓰려면 어렵습니다. 갑자기 막 속도전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밑에 있는 글을 등에 업고 글자 수를 등에 업고 위에다가 또 이렇게 써서 바로 1등 해버리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정준영 사건 터졌잖아요. 그때 몇 주 동안 계속 그 사건만 나왔어요. 그래서 정준영 나왔다가 또 누구 나왔다 이름만 바뀌면서 계속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내용이 이어지다 보니까 새로 글을 쓰지 않고 제목만 바꿔서 다음이 제목만 바꿔도 먹히거든요. 지금도 먹혀요. 예전에 네이버가 그랬어요. 네이버가 지금 이런 복잡한 로직들 생기기 전에 네이버가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발달이 됐고 다음은 아직도 이게 먹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심지어 이게 예를 들어 한 달 전에 내가 썼던 글이에요. 싹 밀려났어요. 그런데 이거 이번에 다시 이슈가 된 겁니다. 한 달 만에. 그런데 한 달 뒤에 제목 바꿔서 써도 다시 상단에 꽂힙니다. 안 꽂히면 어쩔 수 없어. 이슈는 그런 거예요. 이슈 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꽂히면 좋고 안 꽂히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안 해요. 저는 옛날에 했었는데 저는 별로 제 스타일에 안 맞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했었는데 안 맞아서 안 하고 이렇게 제목 바꾸는 건 진짜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죠. 그래서 꽤 오래 했는데 저품질 안 걸리더라고요. 그러다 걸렸겠죠. 이거 안 해도 저품질 걸려요. 그러니까 이거 한다고 걸리는 거 아닙니다. 이거 한다고 걸리는 게 아니고 안 한다고 걸리는 게 아니니까 이슈로 막 블로그 막 찍어내듯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바뀌면 또 그렇게 쓰시면 좋겠고 그게 이제 아주 게으르고 게으르단 말이 부정적이니까 또 하지 말라는 식으로 들으실지 모르는데 제가 주말이라 제목에 약간의 그 이슈성을 만들기 위해 쓴 단어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글을 막 부지런히 쓰지 못하는 스타일이시라면 이런 방식도 쓰시면 좋겠습니다. 되게 편하죠? 네, 되게 편하죠.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얘기를 듣고 조금 보시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많아서 어떻게 저렇게 빨리빨리 발행하지 싶으신데 나는 열심히 글 쓰고 있을 때 이미 제목이랑 몇 개만 바꿔서 바로바로 올립니다. 그래서 뜨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제는 이제 부지런한 키워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구글과 관련이 있습니다. 구글. 제가 밀고 있는 구글. 구글은요 저렇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슈 키워드는 아니고 요즘에 재난지원금이 핫하죠. 그렇죠? 재난지원금 3차 재난지원금이잖아요.
재난 지원금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만 이렇게 3차 재난 지원금만 하면 너무 키워드가 세죠. 여기 보면 벌써 3400만 건이잖아요. 여기서 1등 하기 어렵죠. 광고도 있고. 그래서 붙입니다. 뭐냐면 신청 방법이라고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럼 600만 건으로 떨어졌죠. 그런데 신청 방법만 내가 쓰고 싶은 게 아니라 신청 방법이랑 신청 일자랑 이런 거 다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늘립니다. 자꾸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이렇게 늘리는 거예요. 늘렸죠? 그러면 또 200만 건으로 줄어들었잖아요. 줄어드니까 좋으신 것 같죠? 네. 구글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글은 정확한 타겟을 해야 돼요. 지금 이 글이 신청 방법을 알려주는 건지 아니면 신청 시작 기간을 알려주는 것, 예를 들어서 시작 기간, 키워드 있지도 않네요. 시작 기간 있네요. 네. 기간을 알려주려고 그러는 건지 타겟이 명확해야 됩니다. 아니면 신청 조건이 될 수도 있죠. 네. 이렇게 해서 200만 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아까 다음처럼 게을른 키워드는 방식이 뭐냐면 신청 조건,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이렇게 같이 쓰는 거예요.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90만 건으로 확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검색이 잘 될 것 같죠? 그거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키워드를 단어를 넣어서 검색했을 때 90만 건이란 얘기입니다. 누가 이렇게 검색을 합니까? 신청 조건으로 하든지, 신청 방법으로 하든지, 신청 기간으로 합니다. 이 셋 중에 하나로 하는 거예요. 우리나 글 써놓고 괜히 궁금해서 이거 다 검색하는 거지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구글이 싫어해요. 신청 조건도 아니고 방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제목에는 이렇게 쓰시고 내용에는 그래도 내용이 충분히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메인으로 쓰는 내용이 있어야 되고 그 내용 안에 신청 방법이나 신청 기간이 들어갈 수 있죠. 하지만 이 페이지를 내가 지금 이 포스팅을 하는 주요 이유는 이 셋 중에 하나여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요것도 하고 싶잖아요. 요거 신청 방법 다시 쓰셔야지. 그래야 구글은 명확한 타겟을 정해야 이 포스팅의 제목에서부터 뭘 쓰려고 그러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노출이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글에서 글을 쓰실 때, 구글에 노출시키는 글을 쓰실 때에는 이 제목 키워드에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 같은 경우는 단어별로 키워드를 넣거든요. 그냥 이렇게 KBS 서버 해킹 이렇게만 넣어도 돼요. 근데 구글에서는 정확하게 내용을 알려줍니다. 알려줘야 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조건 뭐 정리라든지 문장이 완벽하게 끝나야 돼요. 신청 대상자 구분 방법 이렇게 명확하게 끝나야 됩니다. 오타 나오면 안 돼요. 이렇게 맞춤법 맞춰서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롱테일이 중요하긴 해요. 구글에서는 워낙에 양이 많아서 이렇게 롱테일 키워드, 꼬리에 꼬리를 무는 키워드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 가지 키워드를 동시에 넣는 한 큐에 끝내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에서 지금 활발히 하위 도메인을 통해서 혹은 예전에 대란 때 받아놓은 걸 통해서 수익을 내시는 이슈나 실검 블로거들이시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감은 살짝 안 좋지만 사실은 좋은 그 이슈 블로그, 게으른 키워드, 편한 키워드 하시죠. 편한 키워드로 수익을 좀 내셔도 됩니다. 해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렇게 편한 게 있나 하시고 구글을 좀 노리셔야 되는 분, 블로그가 몇 개 없거나 펍밴을 당했거나 계정 밴이 아니라 펍밴을 당하신 분들은 이제 슬슬 구글을 노리셔야 되잖아요. 이것 말고도 관련된 게 많지만 적어도 키워드에서 그렇게 편한 방식을 찾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메인 키워드 하나를 쓰시되 그거를 충분히 완벽하게 결론 맺는 제목으로 포스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주말이라 말로만 이렇게 한번 떼어봤습니다. 근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실제 해보시면 내 글이 드디어 구글에, 내 글이 드디어 다음에 이렇게 유입량이 엄청나구나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실제 해보시면 다음에서 내가 실검 블로그 하는데 괜히 고생했다 싶으실 수도 있고요. 또 구글에서는 아 이렇게 정확하게 타겟팅을 하니까 욕심을 부리지 않으니까 노출이 되는 그날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마인드셋을 계속 갖고 내가 지금 뭘 목표로 어떤 블로그를 목표로 하실 것인지 생각하시면서 운영하시면 일하시는 만큼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사양 잡스였습니다.